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제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징어 게임과 스치기만 해도 대박이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무엇이든 오징어 게임과 관련 지어 마케팅하면 주목받고 인기를 끌게 되고 비슷한 부분이 조금만 있어도 관심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 중 중국의 다리와 일본의 호텔이 있습니다. 기생충, BTS, 사랑의 불시착,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대박으로 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돌풍의 이유. 일본의 주간 문춘에서 나온 기사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전 세계 돌풍의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이 2년 전에 공개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 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인기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기생충, 반지하 가족이 오스카 수상. 음악에서는 BTS가 미국을 중심으로 톱스타 대열에 합류하고 넷플릭스에서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세계 10개국에서 1위를 획득한 스윗홈, 나와 세상의 절망 등 끊임없이 한국 드라마 히트작이 탄생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얻은 신뢰와 기대는 크다. 오징어 게임에게는 최대 풍속의 순풍이 불어닥치는 상황이다. 또한 오징어 게임의 히트에 의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콘텐트리, 지상파 SBS 등 이번 작품과는 무관한 기업도 포함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 하나의 히트작이 업계 전체에 불을 낳고 또다시 새로운 히트작을 만드는 성공 사이클이 형성된다. 일본 언론의 보도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사실대로 오징어 게임 현상을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수도관 다리가 붕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수도관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본의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관 다리가 붕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똥에 의한 비정상적인 부식이라는 원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이 아니고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만큼 노후화된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수도관 다리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도관 다리는 일본 전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의 수도관 다리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일본은 현재 수도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민영화 결정이 난 지역도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 민영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중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중국의 다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비암산에 위치한 유리다리가 거센 바람으로 부서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두 절벽 사이를 잇는 유리다리를 짓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비암산도 유리다리를 지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44km의 강풍에 비암산의 유리다리 일부가 부서지면서 한 관광객이 다리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겁에 질린 채로 한동안 약 100m 높이의 다리 위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공포에 떨던 관광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지시를 받으며 유리다리 위에서 자력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장자재에 유리다리를 설치한 후 전국 각지에 이러한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자 허베이성은 32개의 투명다리와 전망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징어 게임 속 유리다리 건너기의 현실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유리다리나 중국의 유리다리나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위험한 유리다리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오징어 게임에 중국의 시구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시즌2에는 반드시 중국 배우가 출연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 오징어 게임 체육복의 원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봉한 중국 영화에서 중국 배우 우징이 입고 출연한 옷을 두고 중국이 원조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복 논란이 커지자 중국 공산당 청년 조직으로 단원이 8천만 명이 넘는 공청단 중앙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청당 중앙은 포털 바이두 블로그에 우리가 한국 드라마 의상을 베꼈다? 이 의상은 50년 전부터 중국에서 유행했던 옷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체육복 하나 가지고 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원조 주장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돈 한 푼 안 내고 불법으로 보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오징어 게임 속 유리다리는 중국의 위험한 유리다리가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는 한류를 테마로 한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우선 일본은 한국의 코로나 보도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제한을 풀고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감염자 수가 1,000명대로 놀랍도록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도쿄에서 하루 코로나 검사 수는 4,000명대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꼼수를 쓴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감염 감소는 정부가 숫자 조작, 한국에서 의심의 목소리, 너무나도 놀랐다는 듯이 일본의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놀라서 변명하듯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메이저 언론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보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류에 편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코 오사카 한국 여행의 밤을 재현하는 도안놀이 플랜 발매. 일본의 한 호텔이 도안놀이를 상품화했습니다. 도안놀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의 강것 같은 느낌을 재현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도안놀이를 즐기는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 식당, 가게들이 모여있는 도쿄 시노쿠보 등을 찾거나 호텔방을 빌려 가상 한국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귀여운 잠옷을 친구끼리 맞춰 입고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을 배달시키거나 각종 한국 식품들을 준비하고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음료수, 과자, 라면 등 한국 음식들을 깔아놓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 아이돌의 영상을 재생시키며 한국 여행 느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의 목적은 한국 여행에 갔던 날 호텔에서 보낸 밤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호텔에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텔에서는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의 방과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의 영상을 제공하고 생일 등과 같은 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뛰어들어 이러한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한류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이후 한류의 전세계적 영향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우와 같은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고 기분 좋고 긍정적인 소식들도 더 많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